여러분, 제가 드디어 신전 떡볶이 신메뉴를 들고 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이쪽이 이번에 새로 나온 쌀떡볶이랑 납작만두입니다. 사실 이게 나온 지 한 1, 2주 넘었거든요. 제가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리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동네에 있는 신전 떡볶이를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데도 안 파는 거예요. 대여섯 군데 넘게 문의를 해봐도 신메뉴 아직 안 한다 혹은 아예 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뿐이라서 결국엔 다른 지역까지 넘어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신전 떡볶이 측에서는 얼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신메뉴 쌀떡볶이는 순한맛, 매운맛 두 가지 맛으로 나왔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쌀떡볶이와 비교하기 위해 주문한 기존 밀떡볶이는 3,500원이고 이번에 같이 출시된 신메뉴 납작만두는 2,000원으로 5개가 한 덩어리로 튀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기 위해 주문한 모듬튀김 4,500원까지 총 18,000원 결제했어요. 쌀떡볶이 기본 구성에는 두꺼운 가래떡 3줄과 어묵 3조각이 들어있는데요. 뭔가 신전떡볶이의 어묵 비주얼이 어색하긴 한데요. 사실 이 쌀떡볶이도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낯설고. 그리고 저는 이 쌀떡볶이의 양념 맛이 과연 기존 밀떡볶이와 같은 양념일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출시되자마자 블로그랑 리뷰들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해주셔서 제가 직접 신전 매장 측에 여쭤봤더니 기존 밀떡볶이와 양념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떡볶이 양념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다른 양념 맞나요? 다른지 진짜 모르겠는데? 안 되겠다. 바로 밀떡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다른 양념이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 제가 예민한 입맛임을 자부하는 편인데 이렇게 대놓고 비교했음에도 분간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굳이 다른 부분을 찾는다면 쌀떡볶이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이다 싶은 정도고 또 굳이 말하자면 밀떡볶이 양념이 아주 약간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차이는 같은 양념이라도 약간의 분량 차이, 조리시간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분별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맛과 분위기, 특히 신전 특유의 카레 맛과 후추 맛까지 그냥 우리가 아는 신전 떡볶이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리지널 떡볶이와의 차별점은 양념보다는 떡이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떡도 먹어봤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가래떡 떡볶이 브랜드인 우리할매 떡볶이와 비교하자면 신전의 가래떡이 더 굵고 길이는 약간 더 짧은 편입니다. 사실 떡 퀄리티가 좋다고는 안 느껴지네요. 왜 맛있는 가래떡 떡볶이는 떡만 먹어도 고소하고 또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배달 오느라 식어서인지 원래 떡 식감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떡은 쫄깃하다기보단 질긴 식감이 강했고 신전 고유의 양념맛과 가래떡 조합이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양념맛 따로 떡맛 따로 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신전 떡볶이에서 처음 맛보는 떡볶이 속 어묵도 먹어봤는데요. 어묵은 퀄리티 자체는 베이직한 편인데 어묵 자체의 맛이 꽤나 세네요. 아니 어묵이랑 양념이랑 싸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등비등하다가 어묵이 이 자극적인 양념맛을 이겨버리는데 거의 어묵 맛만으로 따졌을 때는 G4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묵 자체는 호불호가 약간 나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양념맛과의 조화를 생각한다면 양념맛이 다 묻히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떡볶이 맵기는 순한 맛은 신라면, 매운맛은 불닭 정도라고 파악되는데 편하게 기존 밀떡볶이 맵기와 동일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큰 쌀떡을 계속 먹다 보니까 턱이 좀 아프거든요. 밀떡으로 휴식 좀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맛이지. 딱 신전하면 떠오르는 그 맛과 식감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전하면 밀떡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져인지 쌀떡보다는 밀떡이 훨씬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래떡 떡볶이 하면 고추장 베이스의 찐득한 오리지널 양념 맛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가래떡 떡볶이에 신전 특유의 카레 맛과 후추 맛 등 강한 향신료 맛들이 주로 느껴지니까 가래떡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래떡이 아닌 일반적인 쌀떡이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메뉴는 대중 다수를 타겟팅한 제품이라기보다는 신전 떡볶이를 좋아하는 매니아층 중에서도 가래떡 떡볶이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맛있다, 무조건 꼭 먹어봐야 된다라고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신전 좋아하시는 분들 중 가래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좋을 법한 메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납작만두 먹어볼게요. 사실 납작만두는 떡볶이에 싸먹는 게 진리거든요. 납작만두는 대구가 원조인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대구에서 낳고 자란 신전이 만든 납작만두는 어떨지 굉장히 기대됐는데 만두피가 얇고 바삭하게 튀겨져서 고소한 맛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또 떡과 자극적인 양념맛까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식감과 맛을 모두 사로잡은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 고소해요. 맛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전에서 만든 납작만두라고 해가지고 진짜 대구식 원조 납작만두를 기대했거든요.
대구에서 납작만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만두를 그냥 튀기는 게 아니라 기름에 넉넉하게 둘러서 튀기듯 지져주시는데 신전의 납작만두는 그냥 튀김 그 자체라서 일반 튀김만두를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너무 고소하고 맛은 있지만 원조의 납작만두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납작만두 맛있다. 근데 이 납작만두는 쌀떡과의 궁합이 질리긴 하지만 워낙 튀김스러운 느낌이 강해서 오리지널 떡볶이 먹어도 무조건 맛있을 조합이에요. 요렇게 쌀떡은 떡이 커서 싸먹기 어려웠는데 밀떡은 얇아서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둘 다 납작만두와의 조합은 아주 좋았습니다. 아, 참고로 납작만두의 소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량 들어있어서 넉넉한 만두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 튀김만두로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신전떡볶이 신메뉴 리뷰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온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